자, 그러면 이제 그두 번째 단계에 이제 어떤 그 팀을 잘 빌딩을 해야 할거 아니에요? 육성을 해야 될것 같은데 그 관점 좀 말씀해 주시죠. 자, 그럼 여섯 번째 제빗은 결국 이제 이 팀을 어떻게 잘 구성하느냐 같은데. 네네. 바로 좀 뒷장으로 좀 한번 넘어가 주시면요. 예, 하나의 조직의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국내에서 그 BPM만을 위한 그 컨설팅을 수행을 할 때도 이와 매우 유사한 어떤 조직 구성을 제언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게 실질적으로 조직이 구성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뭐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맨 밑단에 있는 조직은 일반적으로 IT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때뭐 DBA나 그다음에 개발자나 이런 분들이 이제 존재를 하는 것이고요. 이제 위에 있는 부분들이 조금 강조를 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인데, 특히 그 중에서 실제로 이제 BPM 프로그램 매니저, 이 조직에서는 BPM 프로그램 매니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다섯 가지 해빗을 통해서 어떤 성공적인 그첫 번째 그 시초에 어떤 프로젝트가 잘 이제 끝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신다면, 제가 여기서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그게 이제 확산이 잘 되도록 뭔가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제 거버넌스 체계, BPM 거버넌스 체계로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는 조직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그렇죠.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거버넌스를 프로그래밍을 하고, 예, 말 그대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이 아니라 거버넌스 프로그래밍을 하고 거버넌스를 매니징을 하시는 BPM 프로그램 매니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아래에도 있습니다. 사실은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아랫단에 네 번째에 있는 프로세스 오너입니다. 예, 프로세스 오너는 예를 들면 한 가지 제가 예시를 뭐 다른 데서도 많이 드리지만, 어떤 그 제조업체에서 오더 프로세스가 있다라고 하면, 그 오더 프로세스는 엔드투엔드 오더 프로세스로 보면은 대부분의 제조업체에서는 굉장히 많은 조직들, 거의 대다수의 조직이 걸치게 되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그런 프로세스가 실질적으로 BPM을 적용을 하면서, owner 없이 그냥 떠도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대부분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태스크나 액티비티 같은 경우에는 다 담당자들이 존재를 하지만, 그 프로세스, 오더 프로세스 전체를 내가 책임을 지고 이 프로세스가 개선이 되고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 혹은 이 프로세스가 BPM을 적용하기 전에 PI 과정을 거쳐서 모델링이 되었는데 이 프로세스가 적절히 모델링이 되었는지를 최종적으로 도장을 찍어주시는 분이 계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국내 조직은 프로세스 기반으로는 그렇게 조직이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프로세스 오너가 있어야지만 개선을 하기 위한 주체가 결정이 되고 개선 사이클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본 게 사실 우리나라 그 BPM 할 때 이런 프로세스 오너도 되게 오너십도 잘 구분이 안돼 있고요. 또 지금 맨 위에 BPM 프로그램 매니저. 어떻게 보면 이제 BPM 전반적인 총괄하는 사람이지 예, 않습니까? 맞습니다. 정확히 이거에서 책임도 져야 되고 말씀. 전체 항상 이것만 총괄하는 사람도 사실 불분명하죠. 조직에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인 없는 프로세스가 되게 쉽죠. BPM이. 중요한 포인트를 가진 것 같습니다. 자, BPM 프로그램 매니저. 여러분들 한번 BPM을 하고 계시다면 회사 내에 지금 게스트분께서 말씀하신 지적해주신 BPM 프로그램 매니저와 또각 프로세스에 대한 어떤 그 책임자, 담당자인 프로세스 오너가 정확히 디파인 돼 있는지 그걸 한번 다시 한번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일곱 번째 해빗은 뭐 동기부여 관점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요. 네, 짧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BPM 프로젝트를 하고 나면,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현업과 IT가 잠시 모였다가, 예를 들면, 3개월, 뭐 6개월의 프로젝트가 끝나면 쭉 이제 흩어지게 되고, 그 사람들은 그 BPM이라는 역할을 부여를 받지 않고 다시 현업으로 복귀를 하면서 자기 본연의 일을 하시는 경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예, 대부분 BPM 프로젝트에 이제 참여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권장사항은 BPM 프로그램 매니저와 적절한 역할 배분에 의해서 각자가 BPM의 어떤 특정한 역할을 습득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져야지만, 동기부여를 받아야지만 예, 그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개선이 될수 있다라는 또 다른 측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교육의 뭐 어떤 중요성을 강조하신 것 예, 뭐 같은데. 그런 동기부여나 그런 예, 자신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예, 어떤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예, 표현을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하고 싶습니다. 예. 세 번째 단계. 이걸 이제 전사적으로 이제 단순하게 이벤트로서 끝낼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시켜야 될거 아닙니까? 예, 이것을요. 맞습니다. 자발적인 성장도 일하면 더 좋겠죠. 그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필요한 어떤 이제 해빗이 있는지 네. 여덟 번째 해빗을 볼까요? 네. BPM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Continuous Process Improvement가 목표입니다. 네.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Continuous한 Improvement를 위해서는 네. 사실은 펀딩이 지속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모델과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BPM에 대한 ROI도 어떤 특정 A라는 프로세스를 적용을 하고 나서의 ROI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ROI가 증가되는 BPM을 적용을 하면서 증가되는 모델로 봐주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네. 지속적으로 프로세스가 개선이 되고 잘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그 뒤에 슬라이드를 보시면 프로세스를 잘 선택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선택을 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가지는 어떤 목표로부터 그 프로세스의 선정, 그 다음에 프로세스의 분석을 매핑을 시키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코퍼레이트의 어떤 전략으로부터 드릴 다운을 하고 내로우 다운을 시키시면서 네. 실질적으로 어떤 BPM에 올라가는 개별적인 프로세스들을 적용을 시키시는 어떤 그런 링키지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지십사 예,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네. 예, 그런 측면에 있어서 그 뒷장을 보시면 예, BPM을 적용할 수 있는 그 프로세스를 제가 선정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구체적인 프로세스의 선정은 굉장히 다양한 코퍼레이트의 스트레디지와 그 다음에 코퍼레이트의 어떤 목표 혹은 그 바로 밑단에 있는 여러 가지의 레벨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예시를 드는 슬라이드가 이것인데 서비스에 대한 효율성, 그 다음에 커스텀에 대한 밸류를 높일 것인가, 그 다음에 서비스에 대한 효과성을 높일 것인가, 혹은 조직 운영상의 효과성을 높일 것인가에 따라서 각 조직별로 프로세스가 다르게 매핑이 될 수 있고 이러한 프로세스들이 조직의 어떤 궁극적인 코퍼레이트 스트레디지에 맞는지를 드릴다운을 해서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그 중간 단계에 있는 예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장을 보시면 그래서 권장사항은 일반적으로 맨 끝단으로 가게 되면 프로세스 네임을 왼쪽에 두시고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 조직이 추구해야 되는 목표나 그다음에 코퍼레이트 스트레디지 같은 것들을 잘 매핑을 해서 스코어링을 하는 것도 하나의 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지금 보여드린 요 슬라이드와 요 전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글로벌 사례에서 고객들이 BPM을 전사적으로 확산을 하는데 활용되는 굉장히 그 유용한 툴이자 예시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그 여덟 번째 앱에서 이제 그 지속적으로 이제 펀딩을 받아야 된다는데 네네. 그 펀딩이 뭐 돈이 아니라 네네. 어떤 그 회사 뭐 경영진이라든지 네. 타 부서에서 어떤 후원이지 않습니까? 예, 공감대, 스폰서십, 네, 스폰서십 예. 공감인데 예. 그 그런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회사가 가려는 어떤 방향, 전략 예. 하고 잘 이제 온라인을 시키면. 네. 자동적으로 이제 받는 거고 네. 달라지면은 네. 뭐 받기 쉽지 않겠죠. 예, 그렇죠? 정확히 맞습니다. 예. 다들 사기 바쁘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런 그 BPM을 어떤 분야 적용하는 분야마다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텐데 네네. 그런 관점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예, 뭐 실질적으로 좀 현실로 다시 좀 돌아와서 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네. 실질적으로 BPM을 적용하는 패턴은 저희 IBM 글로벌에서 예, 분석을 한 지금 그 카테고리 한 다섯 가지 정도로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이제 워크플로우를 오토메이션을 하는 관점, 네. 그다음에 KPI나 KPI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비즈니스 액티비티 모니터링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현업의 어떤 사용 편의성을 위해서 이제 프론트엔드, 네. 주로 이제 UI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통합을 해서 편의성을 네. 제공하는 부분, 그다음에 프로세스는 항상 정형화된 프로세스만 존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예외 상황을 처리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네.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네. 아주 전형적으로 그냥 그 프로세스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는데도 사용이 되는 경우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리는 이런 여러 가지 해빗은 그 뒷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이런 다섯 가지 패턴을 네. 근거로 해서 많은 저희 글로벌 고객들이 적용된 내용들을 가지고 속된 말로 액기스만 액기스만 네. 여러 가지를 추려서 설명을 드리는 내용이라고 하고 말씀을 드리고 예, 간단히 이 부분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실제로 이제 아홉 번째 비슨 보니까 컬래버레이션 결국 이제 IT와 현업이 얼마나 예. 잘 이제 협업을 하느냐 네네. 그 관점인 것 같은데요. 네.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그렇죠. 앞서 세션에서 이제 플레이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네. 지금 제 슬라이드에도 이제 뒷장에 그 플레이백에 대한 그렇죠. 어떤 사진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예, 앞서 이제 설명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모든 관련자들이 함께 모여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내용을
보면서 리뷰를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열 번째도 아까 우리가 조직도에서 말씀하신 네. 그 오너십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지만 프로그램 매니저와 더불어서 프로세스 오너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IBM의 사례를 설명을 드리면 IBM 글로벌은 미국에 이제 본사가 있죠. 당연히 저희는 미국의 뉴욕에 있는데 미국 뉴욕에서 이제 프로세스 오너가 이그제큐티브 레벨로 저희는 존재를 합니다. 네. 그래서 동일한 프로세스가 전 세계의 IBM 법인들의 디플로이가 잘 되는지부터 해서 그 프로세스가 개선점이 필요한지 혹은 개선이 잘 되고 있는지 등등을 그분이 말 그대로 책임을 지십니다. 사실은 그런 책임자가 없다라고 하면 IBM에서 프로세스의 개선의 주체는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IBM이 프로세스를 계속 개선시키는 사이클 중에 Continuous Process Improvement 사이클에 굉장히 적합하게 잘 적용을 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참 조직, 사실 현실적으로는 조직을 건든다라고 하는 것은 네. 어려운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네. BPM 같은 경우에는 이그제큐티브의 어떤 스폰서십이 굉장히 중요하다. 혹은 CIO를 넘어서 예, 그 CEO나 그 비즈니스와 IT를 넘나드는 그거를 관장을 하시는 어떤 C레벨의 스폰서십이 굉장히 중요한 경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어렵겠지만 사실은 적정 단계, 제가 말씀드린 지금 세 번째 단계에 넘어섰습니다. 이제 BPM 프로젝트를 1단계, 2단계를 넘어서 전사적으로 확산을 하실 때는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도 그러한 분위기가 많이 형성이 되었다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단계에 있어서는 오너십과 프로세스별 오너십과 프로세스에 대한 책임, 개선의 주체를 명확히 해 주십사. 그걸 명확히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예. 중요한 게 아니라 필수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조직이 좀만 네네. 커지면요. 이게 사실은 책임과 권한이 MMO이잖아요. 회색 부지대도 많고 네. 거기에 어떤 정확하게 회사가 어떤 그런 책임 소재를 정확히 지정을 하지 않으면은 네. 또 조직에서 할 것도 많으니까 네. 그런 것들은 그냥 무지공산이 돼버리기 쉽거든요. 예. 네, 지금 되게 중요한 말. 지금 오늘 말씀 쫙 들어보니까 BPM 성공하는 요소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네. 저는 딱 들어보니까 이제 컬래버레이션하고 예. 오너십 네.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 키워드가 아닌가 생각해요. 네. 자, 그 마지막 관점은 이제 11번째는 변화관리 같은데, 이건요? 네, 정확하게 변화관리를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BPM이 제대로 확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BPM을 잘 모르시는 내부의 다른 분들한테 홍보를 잘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감대를 위해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요새 같은 경우에는 뭐 유튜브에, 저희 고객의 실제 사례입니다. 네. 유튜브에 어떤 특정 부서에서 BPM을 적용한 프로세스가 돌아가는 모습을 네. 예, 올려서 내부적으로 네. 인트라넷에서 올리는 경우도 있고요. 아. 그다음에 뭐 요새 뭐 굉장히 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많이 발달이 돼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사실 가장 좋은 거는 기업 내에서 이제 페이스 투 페이스로 얼굴을 보시면서 네. 예, 실질적으로 그간 했던 BPM의 작업들을 확산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변화 관리와 홍보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네. 말씀을 마지막으로. 근데 이 변화 관리 홍보할 때 네. 너무 딱딱하게 하는 것보다는 네. 아까 유튜브 말씀도 하셨지만 네. 뭔가 감성적이면서 네. 직관적인 표현을 하는 게 예. 다른 부서는 다 바쁘잖아요. 예. 네. 그런 게 필요하겠네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제 11개의 이제 해빗이 있고요. 자, 그럼 이제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 많아가지고, 네. 자, 잠깐만요. 미국에서는 스티븐이라 발음하고 철자는 스테판이 맞다고 합니다. 네, 정종준님이 그러셨네요. 네. 왜 스테판?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왜 스테판? 그럼 왜 스티븐이라고 쓰지? 왜 스테판이 썼냐 이거죠? 네. 정종준님, 네, 기왕 조사하신 거 좀 더 조사하셔가지고, 왜 스티븐이라 쓰지? 왜, 스테판을 다 스티븐이라 읽는 것 같지 않은데, 어떤 경우 스테판이라 읽는 거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정종준님 고맙고요. 정종준님도 제가, 그 치킨 팩 보내드릴게요. 네. 스테판한테 이메일 주소 적어놓으시면 제가 치킨 팩 보내드릴게요. 정종준님, 네.